아니, 왜 우울해서 왔어, 엄마는? 어? 뭐 이렇게 재지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 맨날 우울하고 맨날 속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대. 잘못된 만남을 선택을 했대. 그러면서 엄마가 피를 봤어. 그런데도 이 남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안 잡아야 될 인연줄을 지금 잡고서 내 원래 좋은 그거를 갖다가 놓쳤다 그러고 내복 내가 찼대. 내가 내복 찼다 그러고 복을 차버리고 어디서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걸 들고 와갖고는 거기서 엄마 움푹 당했네 그냥. 아, 또뭔 상황이야 이게. 아니, 남편하고 이혼하면 지도 이혼해서 같이 살자고 해놓고, 4년이나 됐는데 맨날 미적거리고 나더러 조금만 조금만 하고 기다려달라고. 제가 그러면은 여태 기다렸어요. 엄마도 바람 피고 저쪽도 바람 펴갖고 둘이 이혼해갖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저쪽은 이혼 안 하고 4년 동안 기다리는 중이라고? 네. 근데 이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진짜 웃기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속궁합병이 그랬지? 글쎄요, 남편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는 너무 잠자리도 부드럽고, 또 제가 못 느꼈던 황홀감도 이 느끼고, 남자한테, 남편한테 못 느꼈던 걸 느꼈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해주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푹 빠졌나 봐요. 미쳤지. 그러게, 엄마 미쳤다. 근데 그거 잡아놓고 왜 관제수도 껴있어? 관제수라뇨? 관제수, 엄마 뭐 저쪽에서 뭐 사기 고소당했어? 그 여자가 또 관제소 오는 줄 알았잖아요. 야, 이미 한번 지나간 거야? 아니, 저쪽 여자가 제가 남자한테 이혼할려면 빨리 하고 저기 해라. 안 그러면은 돈안 대주겠다. 그랬더니 미적거리면서 학개, 학개, 학개 막 날짜만 잡더라고요. 저 남자 결단력이 없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고소를 했어요. 엄마한테 상간료 고소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합의금 물어줬어? 네. 헐. 근데 너 아직도 만나고 있고? 끼가 자꾸 안 놔주잖아. 엄마, 말은 똑바로 해라. 엄마도 못 놓고 있잖아. 아니, 그 새끼가 날안 보면 내가 그나마 안볼 텐데. 아니, 보면 얼굴 봐요? 가서 몸 보지? 그니까 서방놈이 좀 잘해줬으면 내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휴, 나 진짜 환장하겠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남편분도 뭐 괜찮, 나는 남편분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응? 아니요, 기계예요, 기계. 아니, 속궁합 이런 거 말고 그럼요. 생활 아니, 환경 생활이야, 돈 자체가 잘 벌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자상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나 내고, 자기 피곤하면 그냥 잠이나 잘라고 그러고, 아, 엄마를 안 예뻐해 줬구나, 생활에 남편분이. 재미가 없었어요. 생활에 돈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남자를 어떻게 만나갖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근데 내 입에서는 굴러 들어온 쓰레기를 엄마가 잡았대. 굴러서 농구를 잡아서 엄마 그뭐 복을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골라도 그런 남자로 그러냐. 그냥 밖에서 만나고 끝내지. 어? 아, 이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 그래, 부부관계 잘 못한다고 해도 어? 뭐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면 근데 됐을 거를 개선할 게 지는 아니여? 이혼도 안 하면서, 나를 그동안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입으로 달콤하게 저를 녹여놨는지 제가 눈도 뒤집힌 데다가 그치. 남자가 자상하게 잘해주니까 그치. 그냥 제가 그냥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럼 미쳤었나 봐요. 쓰레기, 정신이 진짜 나가서. 쓰레기네. 어? 그래갖고, 진짜. 난 엄마한테도 좋은 소리가 안 난다. 엄마도 미쳤어. 어? 진짜. 아니, 어떻게 그 잠자리 하나 갖고 지금
본 남편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데 네. 보살님 네네. 잠자리도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거야 그렇게 했지만 근데 지금 봐봐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잠자리가 너무 좋아서 저 남자가 언니한테 왔더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니 믿어도 어떤 저런 남자를 믿어. 그러니까 제가 미쳤죠. 그러니까 어? 같은 새끼가 나한테 돈 필요할 때는 정성을 더하고 있다가 그래서 엄마 여기서 이자를 받은 거 저쪽에 다 넘어갔겠네? 8억 정도 갔어요. 미쳤다 진짜 미쳤다. 나머지 돈도 또 관제소 껴갖고 또 당하지 말고 합의금 물어주지 말고 끝내요. 그 잠자리가 뭐 그렇게 얼마나 황홀을 해서 못 빠져나와. 글쎄요. 어? 내가 환향기가 있나 봐요. 아니지. 엄마가 못 느껴봤던 황홀함을 느꼈겠지. 아까 엄마 말씀대로 남편에서 못 느꼈던 그 황홀함을 느꼈겠지. 그게 쾌락을 느끼면 사람이 미친다는데 그 말이 딱 맞네. 근데 그 쾌락 계속 맛보다가 엄마 피우지 말고 그나마도 남아있던 돈까지 저쪽에 다 넘겨주지 말고 저쪽 절대 이혼 안 하고 저기 여자 왁닥구려 끝까지 잡아낼 그러면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버려. 버려요? 그냥 들어간 그래. 돈도 못 받을 안 줄걸? 안 줘요.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 남자. 그리고 그걸로 아마 뭐 사업이다 뭐다 해갖고 다 말아먹었을 거야. 나는 내가 봤을 땐 어? 그 집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저 이제 또 그래. 아쉬운 소리 할 거야. 또 갈구는 소리 해서 있는 돈까지 다 싹 쓸어 갈 거예요. 그럼 그 돈 지키시고 쾌락 갖고 그 남자 기다리지 마. 그냥 이제 그만큼 즐겼으면 많이 즐겼어. 남자 믿지 말래 이제. 난 왜 이럴까요? 응? 엄마가 봐요. 진짜 엄마 복창 거지 뭐. 어? 그냥 그나마도 저기에서 그냥 온전 이혼이라도 안 했으면 말을 안 해.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이혼이라도 안 하고 뒤로 만났으면 이 피해 보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남편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바람을 안 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언니도 그렇고. 그치만 내 너무 쾌락에 너무 섣부른 선택을 했대. 그리고 얼마 만나보지도 않고 언니 그 결정 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보지. 한 3-4년, 4-5년 만나서 내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버리는 게 언니가 살 길이야. 저 남자 버려. 네. 어? 버림 받지 말고 버려. 그리고 이제 언니 살궁리해.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